지난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동두천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나무를 나눠주는 내나무 깎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 시민 모두가 나무 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중앙도심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2,000주의 나무가 준비됐으며 시민 한 명당 살구나무와 아로니아 나무를 각각 한 그루씩 배부받아 선착순 1,000명의 시민들이 나무를 받아갔습니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은 직접 나무를 나눠주며 더 푸른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식목일은 국민 식수에 의한 애림 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서 이번에 74회를 맞이했습니다.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해 맑은 공기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함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에서는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나무 심기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